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더 글로리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는 부동산 할머니라고 불리는 에덴빌라 집주인의 정체입니다. 윤소희의 할머니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작품의 흐름상 좋은 이야기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정도의 재력이면 윤소희 엄마가 저렇게 가난하게 살 리도 없고 소극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연세도 많아서 그 오랜 시간을 계속 기다리다가 한맺힌 채로 생을 마감하시느니 응징을 해서 손녀와 가족들의 원한을 풀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부동산 할머니가 과거부터 여러 건물을 소유했었고 윤소인의 집 그리고 문동훈이 살던 여인숙까지 주인이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럴듯한데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체란 단어보다 상징이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은 신이었다. 이렇게 판타지적 사고로 단정짓기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작품의 등장인물의 상황에 맞는 길을 열어준다는 인도자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동훈에게 악마의 나팔꽃을 준 이유는 죽음도 각오한 그녀의 복수가 선한 마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악을 잡기 위해선 더 큰 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문동훈이 나이를 먹고 박연진을 찾아가서 너 그때의 일 정말 잘못한 거야.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 나쁜 일 하지 말길 바래. 라고 말하면 박연진이 그 말을 듣고 개가천선을 할까요? 아니죠. 박연진은 죽을 때까지 반성도 없고 나쁜 짓만 할 인생입니다. 천사의 마음으로는 박연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연진, 전재준의 또 다른 피해자 하도영은 어떨까요? 집주인 할머니는 하도영에게는 천사의 나팔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영도 분명 전재준과 박연진의 피해자인데 문동훈의 경우처럼 악마의 나팔꽃이 아니라 왜 천사의 나팔꽃을 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도영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동훈은 박연진에게 같이 말라 죽자라는 대사까지 썼었죠. 그녀에게 뒤는 없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도영은 자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뭐든지 본인이 판단해야 하죠. 운전기사의 괜찮다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본인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하도영에게 집주인 할머니는 문동훈처럼 목숨까지 걸어가며 하는 파괴의 싸움 방식이 아닌 힘든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죠. 하도영이 천사의 나팔꽃을 받는 이유 두 번째, 하예솔입니다. 예솔이는 현재 밝고 명랑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솔이의 진짜 엄마 아빠는 최악의 악당들입니다. 혈통만 보면 무시무시한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미래의 하예솔도 결국 박연진이 되어 또 다른 문동훈과 김경란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솔이가 그동안 바르게 자라왔던 건 하도영의 사랑 때문입니다. 파트 2에서 하도영은 예솔이가 전재준의 딸이란 것을 알게 되어도 예솔이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솔이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이는 작품의 결말과도 직결됩니다. 바로 주인공 문동훈 때문인데요. 문동훈이 복수를 마치고 그녀가 예솔이 엄마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삶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솔이가 바르게 자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도영은 천사의 나팔꽃을 받을 것이고 이는 예솔이에게 전달되며 밝은 결말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